이거 가는구나. 요거지, 요거, 요거, 요거. 이렇게 해물떡볶이 소자에다가 오케이 후가사리 올 다 닦아 집어넣는다. 간다. 다 익었네. 아, 아 너무 더 먹었네. 아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떡볶이집의 문제야. 이 야끼만두 이 먹으면 당면 두 가닥 있어. 이 만두계 탈모. 당면이 없네. 당면 봐. 일단 야끼만두 이후에 당면 주고 그 다음은 옛날 당면이 일단 빨리 제일 걷어내야 되는 이유가 국물 다 먹어버려. 둘, 셋, 넷, 다섯 번. 틈틈이 비엔나 계속 주워주면서. 해서 방구석 헬창. 그다음 일단 콩나물이랑 참치를 그냥 이마지기 퍼주고. 아 어렸을 때 엄마 반찬에 콩나물 주면 그렇게 많았더니 나이 먹고 보니까 콩나물만한 반찬이 없어. 응? 오징어랑 어묵. 오징어 개 살쪘네. 떡볶이 원래 웬만한 떡볶이 끝에 들어가면 진짜 완전 국물 우는 용으로 진짜 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건 양심이 조금 있네. 야 이거 봐. 와 이건 여러분들 스페셜 떡이죠? 떡이 참 좋아. 떡이 떡까지 나와라 이씨. 아, 그다음 우와. 안에 면이 또 들어있네. 야 라면에다가 쫄면 라면부터 갑니다. 이번에 쫄면. 사장님 여기 육수 좀 더 주세요. 이거 퍼주시면 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알차게 2차 육수 투하. 타이밍 맞춰 날치야 깔끔하네. 아. 이거 올려서 하나는 국물 뿌리고 하나는 양. 말아먹기 시작. 뜨거운 약간 요거는 아 예 예 손 잡으시면 됩니다. 예 손잡이입니다. 아 이게 빠졌네. 사장님의 친목적인 미팅. 아 이거 가는구나. 요거지 요거 요거 요거.
병행하러 갈게요. 대야도 그냥 대가리 다 버리는 게 아니야. 이 밑에 있죠? 이 밑에 약간 특수부위. 응, 먹어야 돼. 지금부터 잘 봐. 대야 바로 금방 먹어.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비엔나 소시지를 진짜 존나 진득거니 오래 끓여버리면 터져버려요. 지도 못 참고 터져버려. 이야 이거 봐.